어느 공업 고등학교에서 아크 용접 실습을 했을 때 일이다. 아크 용접의 경우 철을 대략 3000도씨의 초고온으로 가열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은 지옥같은 더위 속에 놓이게 되기 마련이다. 어느 한 학생이 그 더위를 참지 못하고 차광 안경을 벗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.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직접 아크 용접의 불꽃을 봐버렸다. 이윽고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도 집으로 돌아갔다. 그는 시력이 나빠서 평상시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귀가한 그는 언제나처럼 콘택트 렌즈를 뺐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는 어둠에 쌓여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고 말았다.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시겠습니까? 네. 그 고온의 열 때문에 컨택트 렌즈랑 각막이랑 달라붙어 버린 거죠. 쉣.